저 말씀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픈 것도 신의 뜻이라는 그 부분. 이 부분이 제일 문제네요. 왜냐면은 그러면은 숨기고 나오고 이러지 않을 거 같잖아요. 숨기고. 근데 그 이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저렇게 31번 환자처럼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 이제 강제적 수단이 있어요. 그렇죠. 예.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또 의료기관 동행이나 진찰을 강제하는데 이걸 어길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고요. 격리 같은 걸 응하지 않을 경우에. 근데 이런 외재적 수단 가지고서는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, 지금. 일단 몸이 안 좋아도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안 가면은 그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그 검진도 그걸 강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에 근거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려면 병원에 가는 것까지도 그게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얼마나 실효적일까라는 면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. 걱정이 듭니다. 대통령께서 그 전수 조사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끝까지 추적을 하라고 말씀하셨죠. 그 문제 때문에.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는 안 한다 지금.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신도 명단이 보니까 처음에 1,000명 정도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그건 1차 명단이고 2차 명단, 3차 명단 나와서 지금 한 1만 명 가까이 된 거거든요. 근데 그 1만 명으로 달까라는 아니라는 거죠.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. 근데 문제는 이제 요약을 하면 신자와 시민 그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. 신자냐 시민이냐.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조화를 이뤄서 요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면 안 되겠구나. 그럼 가족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시민이니까 당연히 응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보다는 신자의 입장이 더 강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따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없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결국 신자의 입장을 더 우선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배우 어려워지겠죠.